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서블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인 호스트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코드 구문에 입력되는 값에 따라 동작을 변경하여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기 위해 엔서블 플레이북에서도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그룹 변수, 호스트 변수, 플레이 변수, 추가 변수, 작업 변수가 있습니다. 엔서블이 설치된 엔서블 서버에 접속하고 엔서블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접근합니다. 브이아이와 같은 에디터를 이용해 인벤토리 파일을 엽니다. 호스트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를 해당 호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 그룹의 다음 호스트 옆에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룹 변수 실습 시 생성한 파일을 create user 1란 파일로 복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호스트를 올해서 DB로 수정합니다. 엔서블 플레이북 명령어의 신택스 체크 옵션을 추가한 후 실행하고자 하는 플레이북 파일명을 입력하여 문법 체크를 수행합니다. 문법 체크 후 생성한 플레이북을 엔서블 플레이북 명령어와 함께 실행합니다. 유저명은 인벤토리 다음 섹션에 선언된 보안 프로젝트가 아니라 DB 그룹의 호스트 옆에 선언한 보안 프로젝트 1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호스트 변수는 그룹 변수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호스트에 접근하여 보안 프로젝트 1이라는 사용자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